영동중학교의 세 번째 강연을 맡은 영동중학교 인문학 강연의 세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조아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에게 공부란 이런 주제예요. 제가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왔을 때 공부하면 막 괜히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제를 보고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이번 강연이 여러분에게 공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잠시 짧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나는 왜 공부를 하는지 안다? 꿈을 위해서도 맞는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솔직히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꽤 있네요. 네, 제가 예상했던 여러분의 답변들도 이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말씀대로 각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굳이 공부를 꼭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막 시험에서 한두 개밖에 안 틀려놓고 망했다고 난리치는 학생들 보면 와 정말 재수없고 막 저렇게 자신한테 만족을 못하나? 아니면 저렇게까지 막 울리는가 싶을 정도로 약간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지만 중학교 들어와서 제 스스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낄 만큼 공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냥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될 가능성이 하등히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의 영향도 크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답고 사람다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답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사람 행세를 하고 난 이 정도의 높은 지식 수준을 갖췄다는 것을 이렇게 뭐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사고를 갖춘 것을 뜻해요.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학문 중 하나가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허수, 지수, 로그, 수열, 뭐 미적분 이딴 걸 배우는데 실생활 어디에 써먹으려고 배우나 싶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 학문을 직접 접목시켜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이 학문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요. 탐구심, 인내심, 이해력, 사고력 등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을 기르는 힘이에요. 당장 배우는 지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면서 머리를 쓰고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점점 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사고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늘어나겠죠? 그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같은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죠? 실제로 저는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공감하게 되었던 게 단순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 지식에서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빌딩에서 한 30층 정도에서 보이는 이 시야와
맨 꼭대기 층에서 보이는 이 시야는 다르겠죠. 30층에서도 서울 시내가 뭐 충분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맨 꼭대기 층은 30층보다 더 넓고 더 화려한 시야가 보이게 되겠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부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짧은 경험담을 잠깐 들려드리자면 제가 공부를 좀 잘 안 하다가 열심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황당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 때문이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샤이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 고마워요. 네. 네, 샤이니 때문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샤이니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연말 단독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약 11만 원이라는 거금의 티켓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딜을 했죠. 아, 제가 한 평균 뭐 몇 점 이상을 넘으면 그 티켓비를 내주시기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매 시험마다 이제 부모님과 딜을 해가면서 돈을 탔어요. 아, 평균 90점 이상이면 뭐 2만 원, 91점이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저로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공부가 어느새 성적이 계속 오르면서 제 스스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샤이니를 보기 위해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상하게 내려가기는 너무 싫었어요.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샤이니고 뭐고 돈이고 뭐고 그냥 내가 공부를 통해서 느낀 그 성취감과 만족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막 100점이 아니면 만족을 못하게 되고 막 80점대가 나왔다 혹은 그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막 대성통곡하고 그 다음날 눈 팅팅 부어서 개구리 노래를 하게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저도 이해 못했던 그 한두 개만 틀려도 난리치네.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제가 그렇게 눈이 팅팅 부을 때까지 울었던 이유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나 진짜 공부 겁나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저번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내 지난 성적을 잊고 너무 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제 태도에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드러나는 한 사람의 그 사고의 차이가 엄청 크죠. 이게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한 80점 정도만 넘어도 그 만족을 하던 제가 조금씩 점수를 올리면서 한층 성장하면서 제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서울 시내에 한 80%만 보였기 때문에 80%만 채워도 만족을 했었던 거고 근데 막상 위로 올라가 보니까 남아있는 20%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를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 시험 고작 몇 점 정도 더 올리자고 몇 문제 더 맞추자고 몇 시간씩 더 공부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 물론 허무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제 엄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는데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좀 더 불행할 때도 있대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한두 개 틀렸어도 막 잘 봤다고 좋아할 텐데 지금은 겨우 한두 개 틀린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실망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어영부영 공부하고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지내면서 그냥 막 놀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큰 욕심 없이 편하게 공부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매 시험마다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거나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의 제가 걸어온 길을 선택할 거예요. 내가 몇 문제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허무할 때도 있지만 제 한계에 부딪히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어요. 이게 약간 게임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게임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막 1등을 찍으면 느끼는 그 기쁨과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최고 기록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어. 아니 1등을 못했다. 그러면 막 아쉬워하고 짜증도 나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다시 최고 기록 깰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공부도 똑같아요.
한번 단평균 95점을 넘으면 그 다음에 95점을 넘어도 크게 뭐 별다른 감흥이 없게 돼요. 그게 아무리 높은 점수라 할지라도 이미 너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95점보다 더, 96점보다 더, 97점, 98점 이렇게 점점 자신의 목표 기대치가 높아져. 그래서 처음에 그 높은 점수를 넘었을 때 그 성취감과 뿌듯함, 만족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로서는 공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 공부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를 심어주고 의욕, 의지, 성취, 만족 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이 기회를 잡는다면 공부를 통해서 느끼고 쌓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공부를 통해 공부에 대한 이런 의욕과 성취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 또 그걸 느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한 멘트는 정말 오글거렸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따라준다면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 그것도 공부고 그것도 공부가 제공해주는 기회고 경험이에요. 이런 기회와 경험들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고 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거예요. 저도 이런 기회와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느새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강연까지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발전하였고 그 전에 겪었던 일들에 다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그런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공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